AFC 14 공식 넘버링 대회가 이곳 파주 오피셜 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백종권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레프리 오브 저스트의 백종권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속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격투기 팬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대회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도 국내 시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AF 14대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는 격투기 팬들로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특히나 백종권 해설위원은 항상 이곳 케이지에서 심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오늘은 저와 함께 중계석에 앉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우선 심판으로도 긴장이 많이 되는데 해설위원 자체로도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치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흥미로운 매치업은 미들급 잠정 타이틀전 메인 매치겠죠. 네.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선수와 만능 파이터 저 차이노 선수의 대결인데요. 저도 되게 긴장되면서 볼 거고 그리고 뭐 하운표 선수나 유상훈 선수처럼 뭐 유명 파이터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기 때문에 뭐 격투 팬들로서는 정말 흥미로운 대결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AFC 14 출발하겠습니다. 파주입니다. 14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도움 말씀에 계속해서 백종권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종권입니다. 자,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AFC 14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곳 오늘 파주 오피셜 특설링 이 긴장감이 굉장히 맴돌고 있어요. 지금 모든 선수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긴장감이 완전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중계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백종권 해설위원께서도 이제 선수들이 몸을 푸는 모습을 보고 이때가 가장 긴장이 됐다. 이제 본인의 경험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 때 선수들이 되게 긴장을 하거든요. 네.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아닌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뭐 선수들의 표정은 굉장히 밝습니다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중계석까지 긴장감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13회 이상의 넘버링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AFC는 이 테크노글리아 최홍만부터 입식 격투기의 상징 노재길, 코리아 울버린 배명호 그리고 아이돌 파이터 이대원 등 굉장히 많은 스타 선수들을 배출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 대회 때 하운표 선수 같은 경우는 네. 태권 파이터로 유명했지만 그때 당시에 KO로 이겼는데 그 집착이 환상적인 집착이가 유튜브나 뭐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 네, 상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만큼 이번에 AF 14대회도 네, 성공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운표 선수의 그 발차기는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아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보다가 도저히 못 따라했더라고요. 자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아랑 선수부터 입장하죠. 네, 맞습니다. 또 팀승턴건의 그 최아랑 선수고요. 자,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최병권 선수가 입장을 하는데 자, 이 선수가 이제 이 두 선수가 1경기를 장식하게 되겠고요. 아, 그리고 먼저 이야기 또 해볼 것이 오늘 AFC 14가 조금은 아쉽게도 굉장히 이른 시간에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네. 선수들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운영진들도 그렇고 다 뭐 힘을 내서 코로나를 이겨보자 하면서 이제 개최한 만큼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제 오전 7시가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 선수들의 경기력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컨디션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선수분들이 조금 멘탈을 잡고 좀 열심히 잘 해서 부상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선수들이 뭐 이렇게 경기가 조금 일찍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또 미리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어려운 만큼 이곳 지금 현재 이 무대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소중한 무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공식 넘버링 대회 자체를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지만은
박호준 대표나 이명현 이사님께서 이렇게 오픈을 해서 개최를 하는 것 자체는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한테. 그래서 선수들은 여기에서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네.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작년부터 보통은 3배심제로 이어졌었는데 자 작년부터는 이제 5배심제로 시작이 되죠. 네. 그 레프리 오브 저스티스 국내유일 뭐 독립 심판팀인데 네. 그 5배심으로 하는 이유는 3배심에서 나올 수 있는 편파 판정과 5판을 최대한 줄이며 공정하게 배심을 하기 위해서 5배심제를 선택하고 채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워낙 심판 쪽에서도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해주셨던 백종관 해설위원께서도 정말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중계석에서 네. 네, 정말 재밌게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프닝 촬영 때부터 이제 조금 긴장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네. 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뭐 솔직히 지금도 긴장은 됩니다. 네.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말 실수할까봐.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조금 이야기를 했던 이 하운표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하운표 선수의 식혜가 정말 맛있다고. 네, 어제 개차량에서 때 딱 받아서 이제 마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만나면. 혹시 있나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 호박 식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 호박 식혜를 사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맛인지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혜가 어떻게 보면 쌀로 해서 하얗다고 보면 호박 식혜 좀 노랗거든요. 아 그렇군요. 단맛이 더 강합니다. 아 네.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오늘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이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 이 메인 매치를 또 장식할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이노 선수 같은 경우는 AFC 어둠 데뷔전이면서도 어둠 챔피언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춘천 팀매드에서 이제 관장을 하면서도 이 경기 때문에 체육관을 접고 팀매드로 내려와서 열심히 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김재영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상황에서 이제 약간 카메라를 응시하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확실히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우선은 어떻게 보면 종합격투 1세대 파이터죠. 네. 뭐 레전드라고 불릴 정도로 뭐 경험이나 뭐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탑이고 아시아의 탑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지만은 그만큼 또 긴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영 선수는 이 개체량 심사에서부터 정말 또 멋진 퍼포먼스 그리고 멋진 언변을 또 보여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AFC에게 바라는 점은 강한 상대를 계속해서 데려와 달라. 네, 네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은퇴하기 전까지 자기는 강한 상대랑 싸워보고 싶다라는 말처럼 네. 항상 강함을 추구하는 어떤 무도인이자 파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트루 파이터 네. 이대원 선수죠.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네 연예인 챔피언. 네 맞습니다. 본업이 가수입니다. 현재 자, 잠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격투기 선수분들에게 정말 이 경기 무대 한 무대 한 무대가 너무나도 소중한 무대인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이 격투기 시장에 단비 같은 AFC 14회 대회를 주최해 주신 박호준 대표님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관계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 누구보다 정말 피땀을 흘렸을 우리 선수분들과 그리고 지도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격투기 선수로서 그리고 가수로서 격투기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대중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격투기 문화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다면 어디든 오늘처럼 이렇게 이른 아침에라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박호준 대표님 명 받고 어디든 달려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선수분들은 정말 후회 없는 경기 그리고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은 많은 관계자분들은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고 조심히 안전하게 귀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AFC 14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이터이자 연예인 챔피언 이대원 선수의 힘찬 개회사, 그리고 정말 진심 어린 개회사와 함께 이제 AFC 14 정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 멘트 하나하나에 정말 이 이대원 선수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좀 눈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눈물이 좀 보여서 네, 촉촉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뭐 이대원 선수에게도 격투기는 또 굉장히 또 다른 또 노래와는 다른 또 큰 의미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 챔피언이지만은 AFC랑 같이 어떻게 보면 성장했던 이대원 선수거든요. 네. 자, AFC 14 먼저 1경기입니다. 최하라우스와 조명권을 맞고 1경기부터 상당히 재밌는 그런 경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제1경기 두 파이터들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1경기 최하랑 팀 스톤건 소속, 그리고 최병건 코리안 좀비 MMA 소속. 자, 두 선수의 경기가 이제 출발을 하겠고요. 자, 먼저 네, 맞습니다. UFC 한국 최초 파이터 김동희 관장, 모든 UFC 챔피언 정현빈이 이끄는 팀 스톤건의 떠오른 신예입니다. 네. 12살의 나이에도 프로 데뷔전이지만 아마 전적이 6전 6승, 6경기 모두 다 피니시인 만큼 끝내 좀 강한 선수입니다. 장점은 뭐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막강한 그래플링, 빠르트리며 타격, 전천후 올라운드 파이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어떠한 경기보다 긴장이 되는 데뷔전이지만 네. 지금 김동현, 조남진 관장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뭐 최하랑 선수가 이제 스승이 김동현이다 라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닉네임이 또 에너지틱이에요. 네. 그만큼 또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종건 해설위원의 데뷔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23살 때 네. 데뷔전을 처음 치렀는데요. 그때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무모했었죠. 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것 자체가 독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점점 올라갔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이제 MMA 출신. 자, 오늘 이 박찬정 선수 대신해서 이 최병건 선수가 또 출전을 하게 됐고요. 최하랑 선수와의 경기. 사실 최병건 선수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최하랑 선수랑 원래는 매치하려고 했던 세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 못했는데요. 네. 우선 최병건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멀전리패의 전적이지만은 계속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7일 전에 오퍼를 받았대요. 네. 근데 이거를 솔직히 선수면은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7일 전에 오퍼를 받고 승낙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코리안 좀비 MMA의 전창성 관장과 함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네. 강력한 타격이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매치업, 또 이제 뭐 스승으로서 김동현과 정찬성이라는 이름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두 선수의 매치업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문 팀 간의 자존심 대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 이 최병건 선수에 대한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최하랑 선수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어요. 네, 왜냐면은 선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그만큼 훈련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네. 선수의 정보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거나 맞춰서 계획을 짜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은 뭐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거는 뭐 개의치 않는다. 나의 내 스타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블루 코너 최하랑과 레드 코너 최병건, 두 선수 모두 주특기는 MMA. 네, 맞습니다. 화끈한 타격전이 예상되는 경기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이제 두 선수의 경기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또 AFC 14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네. 저도 정말 긴장이 되는데요. 최하랑 선수가 네. 이제 포효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러시안 스타일이라서 네. 최병건 선수가 어떻게 그거를 좀 막아줄지 거기에 뭐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최병건 선수 조금 표정은 굉장히 여유로운데요. 네, 표정 자체는 되게 여유로운 표정인데요. 네. 저기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주심의 박병현 심판이 함께합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그 결과가 잠시 후면 나오겠습니다. 벤텀급 5분 2라운드 MMA 경기로 치러지고요. 팀 스턴건의 최아랑 그리고 코리안 좀비 MMA의 최병건의 경기 1라운드. 자, 최아랑과 최병건의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자, 우선 조금씩 견제를 하면서 로키 한번 해봤는데요. 네, 맞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자기 거리를 맞추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앞손 뒷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거리를 재기 위해서. 네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이킥. 최병건 선수 같은 경우는 오소독도로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네. 최아랑 선수 같은 경우는 저기에서 이제 들어갈 때 왼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최아랑 선수가 순간적으로 테이크다운을 한번 시도해봤어요. 근데 대려 최병건 선수 같은 경우가 그래플링 쪽으로 강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저기서는 최아랑 선수 같은 겨드랑이 파고 왼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빠지지 않게끔 최병원 선수가 지금 계속 안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최병원이 다리를 붙잡고 있고요. 최아랑이 계속해서 앞면에 타격을 조금 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렇게 계속 맞다 보면은 저게 누적이 되거든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마 깊숙하게 들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최병원. 자, 투랙으로 잡고 아, 네. 테이크다운 시키려고 하는데요. 아직 지금 최아랑 선수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아랑 선수가 조금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최병건 선수에게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빠져나오려고 지금 최아랑 선수가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자, 니킥. 네. 지금 최병건 선수가 조금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네요. 네, 괜찮다고 하는데 네. 정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아랑 선수에게는 조금 도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게 도발을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네. 어떤 심리 싸움이거든요, 저것도. 또 이제 데뷔전이기 때문에 최병건 선수는 오히려 또 이런 점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데뷔전인 만큼 긴장되고 흥분된 거는 최아랑 선수거든요. 네. 자, 뒤에서 네, 백 잡았는데요. 지금 조르기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백초크 잡았는데 네, 지금 최병건 선수. 네, 백초크 최병건 그리고 최아랑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최아랑 선수는 지금 오른손이죠. 오른손을 잡고 빼야 됩니다. 네. 빼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잡고 지금 예. 지금 빼고 있습니다. 지금 최아랑 선수가 돌고 있는데 최병건 선수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최아랑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병건 선수가 상당히 노련하게 경기를 네. 풀어나가고 있어요. 화끈한 타격전으로 예상되었던 경기인데 지금 그라운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아랑. 자, 데뷔전에서 1라운드 조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최아랑 선수는 몸을 계속 방어하면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네. 자, 뒤에서 달라붙어 있는 최병건. 다리를 저렇게 훅을 걸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최아랑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자, 최아랑 선수가 계속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저렇게 팔을 빼고 돌아야 되거든요. 최아랑 선수 같은 경우는. 네. 하지만 다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네, 다리로 지금 계속 지금 최병건 선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우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백마우스 네. 잡고 있고요. 다시 또 목을 잡으려고 하시는 최병건 선수가 저기서 엉덩이 들고 계속 흔들면서 최아랑 선수는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병건 선수가 계속 훅을 잡고 있는데 빠져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빠져나왔습니다. 니킥 네, 시도 그리고 네, 레프트 돌아나왔습니다. 아, 최아랑 선수 정말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자, 타격전으로 이어집니다. 니킥 그리고 레프트 신상에서 니킥이나 지금 테이크다운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최병건 선수 밸런스가 되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쉽게 넘어가지 네.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 두 선수가 계속해서 거칠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최아랑 선수가 다리를 빼서 테이크다운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네. 최병건 선수는 지금 안 당하려고 계속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지금 그라운드로 지금 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아랑 선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병건 선수가 지금 계속 막고 있고요. 안쪽으로 파고 있어서 최아랑 선수가 지금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백종권 해설위원이 예상했던 타격전과는 다르게 두 선수 모두 그라운드로 승부를 좀 보려고 네.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네. 지금 경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예상이 빗나갔네요. 또 하지만 이제 뭐 백종원 해설위원이 예상하신 그런 부분이 두 선수가 워낙에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최하랑 선수가 올라서 마운트 포지션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자 왼손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지금 최하랑 선수가 지금 백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최병근 선수는 목을 조심해야 되고 반격을 해야 됩니다. 자, 두 선수가 우선 조금 많이 지쳐 보이는 상황. 네네, 아, 이번에는 최하랑이 네, 반대로 지금 네. 최하랑 선수가 지금 백을 잡았습니다. 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네. 우선 똑같이 최병근 선수 같은 경우는 목을 우선은 팔에 있는 목을 잡고 예, 지금 좀 방어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5분이 됐습니다. 아, 두 선수의 이제 1라운드 경기가 아,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뭐 최병원 선수가 1라운드 초반 굉장히 경기 플레이를 잘 이끌어 나갔는데 마지막에는 최하랑이 조금 역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제가 예상했던 대로 타격적인 화끈한 타격전이 아니었고 네. 그라운드 상황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되게 좋았던 거는 맞는데 우선 최병원 선수와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부분을 잘 안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2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1라운드에 많이 힘을 쏟게 되면 2라운드에 지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라운드 상황에서 많이 공방을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소모가 됐을 겁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2라운드는 조금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 나갈까요? 우선 세컨에 있는 관장님들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병훈 선수나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거고요. 어느 정도는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 짧은 휴식 이후에 이제 두 선수의 2라운드가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1경기, 우선 1라운드부터는 두 선수 모두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2라운드도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나 최병호 선수 같은 경우 딱 보면 표정을 봤을 때는 체력적인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거에 아마 세컨들은 그거를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하랑과 최병건의 2라운드가 출발했습니다. 우선 앞손으로 최병건 선수가 지금 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자, 하이킥. 자, 두 선수가 킥을 주고받았고요. 네, 인사이드 킥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킥 시도. 네, 미드킥 들어갔고요. 최병건 선수. 자, 원투 레프트. 자, 조금씩 최하랑이 네, 자, KG 있는데요. 쪽으로 몰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빠져나왔습니다. 우선 조금씩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선수한테는 조금 더 그 배신 판정에 있어서 좀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선수는 어떻게 보면 가운데 중앙을 선점하고 압박하는 스타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1라운드에서 그라운드 싸움을 가져가면서 2라운드 초반에는 우선 타격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선은 견제를 하면서 상대를 보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로 들어가지 않고 타격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원투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자, 최병원. 자, 미들킥. 자, 이에 응수하는 최랑의 킥. 우선 최병원 선수 같은 경우는 킥으로 거리를 주면서 네. 펀치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하랑 선수가 지금 원랩을 좀 잡고 있고요.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 계속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잡히거든요. 아, 자, 지금 잡힌 것처럼. 자, 최병건 선수가 다시 한번 뒤쪽에서 좋은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자, 저기서는 최병건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양쪽 훅을 다 잡고 백을 정확하게 잡는 게 유리하고요. 네.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잡힌 상태에서 빨리 돌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1라운드에서 체력을 많이 소모한 자, 두 선수인데 지금 목적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병호 선수가 네. 자, 최하랑. 자, 계속해서 빠져나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바디 트라이앵글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병호 선수가 네. 저렇게 되면 빠져나오기 좀 더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최병건. 우선 계속적으로 최병호 선수가 목을 잡으려고 하면서도 계속 지금 펀치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최하랑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저렇게 막고만 있으면 안 돼요. 목적인 거 잡고 훅적인 부분을 빨리 빼야 되거든요. 빨리 돌아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도 최하랑 선수는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계속되는 최병건의 펀치 공격. 지금 목 잡았어요. 네. 잡았습니다. 아, 최병건! 잡았어요. 최병건! 자, 최하랑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하랑! 잡았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최병건! 아하! 태어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1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하랑과 최병권의 경기. 아, 결국에는 최병권의 이 노련함이 네. 자, 데뷔전 최하랑을 잡아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최병권 선수한테 앞서지 못했다는 거. 네. 그리고 최병권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잘 게임을 풀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타격으로 하다가 그라운드 포지션에서 백으로 가고 그런 유연함이 어떻게 보면 여기 승부의 강점이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두 선수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해줬는데 최병권 선수가 확실히 그라운드 쪽에서 조금 더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스탠딩에서부터 그라운드 상에서도 잘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데뷔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더 이제 계속 발전하면 됩니다. 자, 그 누구보다 좀 부담감이 컸을 최하랑 선수는 뭐 경기 결과 자체는 아쉽지만 충분히 또 하나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1경기의 승자 최병권입니다. 자료가 없었지만은 네, 결국 최병호 선수가 이겼네요. 네, 뭐 역시나 백종권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된 파이터. 자, 그런 기질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항상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언제 오퍼가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병호 선수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자, 정말 단비 같은 이 대회. 자, AFC 14 1경기에서 첫 승자 최병권 선수 얼마나 기쁠까요? 네, 왜냐면은 전 대회에서 패가 있었기 때문에 네. 승리에 많이 어떻게 보면은 굶주려 있었겠죠. 목말라 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리가 최병권 선수한테는 또 약이 되고 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타격에서 이제 원투가 들어갔었고 그라운드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최병호 선수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파운딩 형식으로 치면서 목이 열리는 상황에서 바로 레어네이드 초크가 들어가고 네, 전체적으로 정찬 선수 나왔습니다. 역시 뭐 기념 사진은 필수죠. 아, 그럼요. 네. 추억인 거죠. 아, 정찬성 선수가 자, 이곳에 와서 우선 축하를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컨으로 와 있으니까요. 네. 와 있겠죠.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저도 못.